빠방하이. 뭐 말할 것도 없이 다사다난했던 2022년 돌아보면 참 스펙터클하죠. 하지만 과거라고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별일 없는 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덕선이를 슬프게 한 비둘기 화형식부터 태기 아빠를 놀라게 한 활주로 이탈사고까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80년대 사건들을 88년을 중심으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 속 충격실화 사건 TOP5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없는 식사시간, 모두의 어그로를 끄는 목소리,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와, 갑자기 훅 지나가서 모두 어리둥절, 살다 이런 방송사고는 처음 본다며 난리가 났죠. 응팔에 나왔던 이 사건, 네, 실화 맞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역대급 방송사고로 꼽히는 4개의 도청장치 사건이죠. 워낙 유명하니 다들 아시겠지만요, 비하인드 스토리, 그 후의 이야기는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사건은 1988년 8월 4일 밤 9시 MBC 뉴스데스크에서 발생했습니다. 방송국 앵커는 여느 때와 같이 뉴스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방송에 들어온 괴한, 스텝이 뭘 전달해주려고 들어왔겠거니 했는데 레드라인까지 문제가 생겼구나 직감했다고 하죠. 그 괴한은 자신을 소창용이라 소개하며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반복합니다. 다행히 순식간에 제압하고 방송국 앵커도 침착하게 대응했는데요, 만약 괴한이 칼을 들고 있거나 앵커를 해치려 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88년 당시 24세, 한 해 전인 1987년에 축구를 하다가 고막 파열됐습니다. 이후 귀에서 삐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상을 겪는데요, 피해망상으로 인해 의사가 귀에 도청장치를 심었다고 믿었죠. 아예 말도 안 되는 상상은 아닌게요,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맨날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실제로 FBI에서 도청을 했다고 하죠. 이런 피해망상의 일환일까요? 소창영은 4개의 도청장치 사건 발생 전부터 수많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해 주부 가요열창 녹화 때 방청석에 있던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사건 5일 전에는 토요일 은 즐거워 무대에 난입해 소리를 지르고, 이 사건 1년 후에는 MBC 여론광장 명동현장 생방송에서 소동을 피웠죠. 뭔 MBC의 원수전냐고요. 2011년 MBC에서 소창영의 근황에 대해 알아봤지만 마을을 떠나 시골로 내려갔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보안이 대폭 강화되어 더 이상 이런 난입이 힘들어졌는데요, 다시 보기 힘든 역대급 방송사고로 남을 것 같네요. 응팔 초반 지분율 부자 88올림픽. 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요, 88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은 역시나 올림픽 개최 아니겠습니까? 대박 사건. 물론 올림픽에도 온갖 사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중 응팔에 나왔던 사건 두 개를 알아볼게요. 하나, 마다가스카르 불참 사건. 응팔 주인공들 다들 후줄근하게 나오지만 엄청난 스펙의 기만자들인 거 아시죠? 덕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88올림픽의 피켓걸,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무려 4개월 동안 매일 6시간씩 트레이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의 불참으로 이 모든 게 물거품. 덕선이가 충분히 눈물을 흘릴만 했죠. 이 사건도 실제 모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올림픽 전체를 두고 봐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갈등으로 오랜 시간 냉전체제를 유지했던 전세계, 70년대부터 각 진영에서 불참을 하며 반쪽짜리 올림픽 소리를 듣고 폐지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88올림픽은 손에 손잡고라는 곡을 필두로 평화를 강조,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해 냉전 종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단 7개국 빼고요. 올림픽을 격렬하게 방해했던 북한은 당연히 불참했고요, 나머지 6개국도 거의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중 한 나라가 마다가스카르, 그것도 참여한다고 했다가 올림픽 4일 전에 번복을 했다는 덕선이의 모델인 유용신 양도 덕선이와 똑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행히 덕선이는 우간다 피켓걸로 참여했지만 유용신 양은 결국 참여하지 못했다는 렘찍. 대신 시상식 요원으로 레슬링 경기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둘, 비둘기 화형식. 덕선이가 극적으로 우간다 피켓걸로 참여한 후 불에 타 죽은 비둘기를 묻어줘야 한다면서 죽은 비둘기를 데려왔죠. 이것도 실화 기반 스토리입니다. 일명 비둘기 화형식. 그 당시 올림픽에서는 개회식 때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화 점화 때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죠. 평화의 상징으로 풀어놓은 비둘기들이 성화 점화와 동시에 모조리 타 죽는 광경을 연출한 것. 이 때문에 비둘기 화형식이라며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요, 나중에 고화질로 확인한 아니 불이 붙는 순간 죄다 날아가서 한 마리 정도만 타 죽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큰 논란이 돼서 92년 올림픽 이후에는 비둘기 날려보내는 행사가 중단됐죠. 이 장면은 초콩 과장되긴 했는데요, 드라마니까 넘어가자고요.
수많은 감동 장면이 있지만요, 태기 아빠의 오열 장면은 아직도 눈물 납니다. 선우네랑 TV를 보고 있는데 속보로 뜨는 뉴스, 활주로 이탈 사고로 항공기가 파손됐다는 건데요. 여기에 태기도 타고 있을 거라는 추정 뉴스였죠. 순간 정막이 흘렀지만 이내 난리가 나죠. 호텔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태기 아빠가 손으로 자물쇠를 부숴버린 장면이 압권입니다. 그렇게 호텔에 전화를 걸었으니 다행히 태기가 비행기를 안 타고 무사했죠. 무뚝뚝해 보이기만 했던 태기 아빠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던 명장면입니다. 물론 이것도 실화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1988년 대한항공 8702편 활주로 이탈 사고. 나릿항공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기상악화로 제주공항에 비상착륙. 그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해 날갠진이 폭발하고 항공기 화재로 연결된 사고입니다. 하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사망자 없이 전원 구조됐죠. 이 사고는 다행히 사망자가 없었지만요, 88년 부근엔 전 국민이 비행기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 개최, 88년 올림픽 개최를 하자 북한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개최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 별수를 다 썼는데요, 86년엔 아시안게임을 겨우 2주 앞두고 김포공항 테러를 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요, 88년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7주간의 테러 계획을 세우고 서울올림픽 보이콧 운동까지 했습니다. 그중 가장 끔찍한 사고는 87년 11월 대한항공 858편 폭발 테러입니다. 특수공작원인 북한 사람 김현희와 김승희를 투입해서 액체 시한폭탄을 비행기에 설치. 이륙 후 얼마 안가 비행기가 폭발하여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죠. 이때도 북한은 아니라고 발뺌했지만요, 김현희가 현장에서 체포되며 관련 의혹은 일단락 됐습니다. 이후 서울올림픽 개최를 재검토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안 그래도 전 국민이 비행기 관련해서 예민한데 뉴스에 태기 얘기까지 나오니 돌아버릴 수밖에 없던 거죠. 요즘엔 이런 테러가 없지만요, 정말 끔찍한 사건 같습니다. 3화의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 3화 전반적으로 이 주제가 관통합니다. 덕선이가 수학여행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빌리러 온 이일화. 결국 말도 못 꺼내는데요, 라미란이 찐 옥수수 밑에 여비로 쓰라고 돈을 놓고 가는 장면, 이것도 찡하고요. 김성균이 명품이라고 비싸게 사온 점퍼가 알고 보니 짝퉁. 친구한테 사기당해 오는데요, 자기가 힘들 시절에 아이들에게 용돈하라며 거금을 쥐어준 친구.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사기를 쳤을까 안타까워하는 장면, 역시나 찡합니다. 마지막쯤 전국적으로 방송된 탈주범의 인질극 뉴스, 1화가 안타까워하는 장면도 나오죠. 이 뉴스 역시 실화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탈주범 지강원으로 인해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7박 8일의 인질극이 생중계되며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불우한 집안에서 태어난 지강원, 이미 각종 상습범죄로 11범이었습니다 그러다 상습절도로 한 번 더 체포돼 총 17년의 징역 선고를 받죠. 사실 징역 7년이었지만 보호감호법으로 인해 10년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보호감호 법이란 상습범죄자, 흉악범죄자 등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바로 사회에 내보내지 않고 보호감호 시설에서 추가 수감하는 법인데요, 무거운 형량에 불만이었던 지강원은 경찰버스로 보호감호소로 이동 중 교도관을 찌르고 권총을 탈취, 탈옥을 합니다. 무려 12명이 탈주한 이 사건으로 전국은 난리가 나는데요, 지강원 포함 4명은 서울의 한 집에 침입해 무려 8일간의 인질극을 벌이죠. 곧바로 경찰 병력 1000명이 집을 포위하고 긴 대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사이 지강원은 낮은 형량을 받고 풀려난 정부 고위직을 비판, 가난하면 과중한 형량을 받아야 하냐며 계속해서 비판했죠. 결국 8일간의 대치 끝에 지강원은 사살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인질극 당시 아내서는 인질에게 매우 친절했던 점, 인질이 오히려 생존 가해자를 위해 탄원서를 써준 점 등 비하인드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경각심을 깨웠습니다. 물론 다양한 범죄들로 이미 전과 12범이었던 가해자의 범죄를 용서할 순 없지만요, 그들이 했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이후로도 무려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응팔 속 최고 연예인 중 한 명, 소피 마르소. 10화에서 둘이 영화 라붐 장면을 보고 난리가 나는데요, 헤드폰을 끼워주는 저 명장면. 88년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소피 마르소는 TVKH, 왕조연, 브룩쉴즈, 책받침 4대 여신 중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라붐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우리나라에 공식 개봉한 작품도 아니었지만요, TV와 비디오만으로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의 아이돌 인기 못지않았죠. 그러던 1989년 대박 사건이 일어났으니, 소피 마르소가 현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드봉 CF에 출연한 것. 응팔에도 이 광고가 나왔죠. 이때 무려 2억의 개런티를 받고 3박 4일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광고 3편을 찍었는데요, 역시나 테이트. 당시 신생 브랜드였던 드봉 아르망의 매출이 업계 2위까지 올라갑니다. 이 찰진 발음 보세요.
이처럼 80년대 연예계는 해외 스타들이 큰 인기였습니다. 지금 외국인 광고는 찾아보기 힘들지만요. 참 많은 외국인들이 CF에 출연했죠. 응팔에 나왔던 이 밀키스 광고 실화입니다. 영웅 본색으로 한창 인기를 끌었던 주윤발이 출연했죠. 이외에도 알리사 밀라노, 셰넌 도어티 등 당대 해외 스타들이 국내 CF에 출연했습니다. 지금은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국내에도 글로벌 스타들이 많다 보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네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나 봅니다. 88년이든 2022년이든 다사다난하긴 마찬가지네요.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마무리. 아직 응팔 속 신기한 80년대 음식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 소피마르소.